No. No. 안녕하세요. 박성TV의 박성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호중입니다. 자, 오늘은 호주 형이 놀러 왔습니다. 제 자리를 잃은 줄 알았습니다. 예. 자, 오랜만에 호주 형이 놀러 와서 또 방송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오늘은 클로즈가드에서 오모플라타 들어가는 방법, 그리고 오모플라타 방어됐을 때 또 바리에이션 몇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오모플라타 연습 드릴부터 연습을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모플라타 연습 드릴은 상대방이랑 합을 맞춰서 먼저 첫 번째 골반을 딱 밟아줍니다. 한쪽. 그 다음에 이 팔을 디귿자 이렇게 디귿자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다리를 상대방 얼굴 옆으로 넘겨줍니다. 그 다음에 골반 찍었던 다리를 이렇게 빼서 오모플라타 포지션을 만들어주시고, 그 다음에 상대방의 상체를 들어서 일어날 때 이쪽에다가 힘을 주고 그대로 반대로 쫙 가서 반대손에다가 오모플라타 만들어도 쫙 들어서 오모플라타 오모플라타 이런 식으로 오모플라타 연습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단은 오모플라타 포지션에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른 각도에서 볼게요. 자, 그럼 이번에 클로즈가 돼서 오모플라타를 셋업해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요 손으로 대각선에 있는 상대방의 소매를 잡아줍니다. 이런 식으로 마주본 쪽 말고 대각선에 있는 쪽 손을 이렇게 잡아줍니다. 그 다음에 허리를 들었다가 당겨주면서 상대방의 엉덩이가 뜰 때 이 손을 상대방의 다리 밑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. 그래서 이 넣은 손을 제 몸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서 상대방이 움직이진 않고 제 몸이 옆으로 이렇게 틀어지겠죠.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가드를 풀어주면서 다들 풀어주면서 요 다리 스윙 이렇게 크게 스윙하면서 이렇게 쭉 해서 오모플라타 포지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다리를 차서 상대방을 이렇게 오모플라타로 꺾어줄 수가 있습니다. 대각선에 있는 그립을 잡아주시고요. 허리를 줬다가 엉덩이 끼우고 손 밑으로 그 다음에 크게 스윙 손도 당겨주고 다리도 스윙하고 그러면서 하나 이렇게 해서 오모플라타 포지션 일어나면서 겨드랑이에 손 넣고 벗겨주시면 일단 오모플라타가 되겠습니다. 근데 상대방이 엎드리지 않고 조금 버티면 이제 저의 반대 방향으로 굴려줄 수가 있는데요.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대각선 손 그립 들어서 그리고 당기면서 오모플라타로 쭉 차주면서 왼쪽 방향으로 크게 쭉 돌려주고 일어나서 이 다리 뒤로 싹 넘기시면 이런 식으로 마운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하나 둘 해주고 그 다음에 쭉 밀면서 왼쪽 방향으로 크게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마운트로 들어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제가 오모플라타를 걸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팔에 힘을 줘서 딱 일어나려고 하면 그 뒤에 방향으로 굴려서 똑같이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힉 들어주고 오모플라타를 딱 끌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위로 쭉 일어나면 그대로 어깨 뒤구르기를 해주면서 상대방 팔에 체중이 이렇게 대각선을 실릴 수 있게 그 다음에 쭉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마운트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서 오모플라타를 셋업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체중을 뒤로 일어나 버리면 그대로 어깨 뒤구르기를 탁 해주면서 저쪽 방향으로 이렇게 굴려서 손을 놔주면서 쭉 미끄러지고 다리 내리면서 올라가서 마운트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호주 형과 오모플라타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연계된 기술을 배워봤습니다.
놀러 오셨군요. 반갑습니다. 제 자리에 있지 않기로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연습 철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TV의 박성범이었습니다. 네, 저는 오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